아니 근데 뭔 탑베인이 나오냐? 개찌 같네. 탑베인 갱플 어렵냐고? 어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맨날 치속이야 치속. 탑베인은 약간 손싸움인 것 같은데. 진짜 손싸움이야 탑베인. 아 이거 씨, 악질 짓하네. 내가 돌아왔다. 다행히 안 놓쳤어요. 죽어라. 제발 미니언. 아, 아 나이스. 나이스. 아 눈치 싸움 미쳤다 그냥 초반. 700원만 빨리 모아야 돼. 아씨. 아 그래 포기할게. 아 포기할게 포기할게. 아 안 먹어 이씨. 내가 빈망으로 갑자기 확 좁힌 거라서 개인도 당황했을 거예요. 근데 광해의 검 뽑고 안 뽑고 차이는 꽤 크거든요. 라인전을 이거 들고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큰 승부수가 돼서 저는 라인 이득 손해 좀 받, 아 라인 손해 좀 봤다고 이게 좀 그렇게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딱콩 맞다니 좋아 죽네. 아니 어디서 신성한 탑에 베인 같은 걸 가져오니? 어? 안 되겠어. 내가 처벌을 해야겠다. 너는 안 되겠다. 너는 롱, 너는 자발형에 처한다, 녀석. 베인은 무리해서라도 3단 활동 한번 박아주면 피 관리 잘 안 된단 말이야. 그 하나 까르고 적을 처치했습니다. 바다는 잊었겠지. 난 잊지 않았다. 아니 거긴 그쪽은 화약통 있는 자리인데. 감사합니다. 아 골필드는 못 뽑겠다.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. 용서도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정수 빨리 뽑아야 되니까. 좋아. 야무지게 두 칸. 아 정수 안 나오는 게 너무 아쉬운데. 말은 필요 없다. 이럴 땐 황금장어 하나 어 딱 사줄게요. 귀여워 귀여워. 야, 근데 그래도 베인은 베인이다. 공 쓰고 한번 붙으려고 하니까 좀 살짝 식은땀 흘렸어. 아, 얘, 야 선글라스 부수자. 야 오공아 와봐봐. 딱콩만 박아도 좋아 죽네. 공도 써주고 좋아요. 이게 힐링이지. 롤은 질병 게임이 아니야. 힐링 게임이야. 자 이제부턴 좀 세게 때릴 거예요. 무려 정수 약탈자입니다. 롱소드 두 개도 첨가하였습니다. 치명타 두 번에 치명타 안 뜬 거 한 번 터지면 뒤질 듯. 체력이 1000밖에 안 되는데. 아니 그러면 내구도 패치 전이었으면 아까 좋았겠다. 어 뭐야 이거.
30원 캠플? 아? 와! 아 죽겠는데 이제? 한 번만 봐준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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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. 와 땀 닦았다 지금. 아니 이 카이팅을 1레벨부터 했어야지. 아니 왜 7데스 나온 시점에서 하는 거야? 야 이걸 1레벨부터 했으면 나 졌다. 아 썰은 나왔네. 근데 줄타기 지르긴 했어. 아 잠깐 더블리프트 왔다 갔는데? 아 머리에 지금 땀나는 것 같은데? 오우씨. 오케이 4번 갑니다. 제발 제발 제발. 아아 1번이야? 리 제로냐고 맞췄냐? 아 뭐야 두 개였어? 아니 이걸 못 맞춘다고 근데? 버트도 선님 반갑습니다. 실패는 엄마가 없어. 아니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. 말이 이상하네. 실패의 어머니가 어딨어. 실패는 어머니가 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잖아요. 근데 블라디가 평 Q 하면은 내 Q를 상회하는 데미지가 나와가지고 나 지금 체력도 안 좋은데 어떻게든 이래까지 뻐기는 게 맞는 것 같아. 1레벨을 딜교하는 게 이제는 답이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? 허허. 와 조질 뻔했다 진짜로. 야 씨. 와 나 지옥을 보고 왔다. 허허. 야 그러지 마라. 홍콩이다. 난 벌써 포션 하나 써버렸어.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2렙을 찍으려고 푸시를 하려면 포션을 먹으면서 맞으면서 푸시를 하는 게 답이야. 이렇게 어거지로 푸시를 해야 되고. 예전에는 포션 안 써도 됐거든. 이젠 포션을 써야 돼. 하나 더 빨고 갔네. 블라디도 가고 있긴 해요. 어? 뭐야 와드였어? 써야겠네. 일단 딜 다 박아놨는데. 그렇지! 조심해. 그렇지! 이거지! 난 라인 받고 집 갔다 오면 완벽해. 좋았다. 이거야, 이거야. 아주 좋은 초반 교전이었어. 뭐 애매하니까 수학이 하나 살게요. 그부 1레벨이라 그냥 이거 망치려고 점화 박은 거긴 해요. 어차피 점화를 라인에 쓰진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. 자, 이제 선택지가 두 개예요. 주문 포식자를 먼저 가냐? 광해검을 가냐. 광해검 먼저 가겠습니다. 광해검, 그러니까 트포 뜨기 전에 이 광해검이랑 주문 포식자랑 롱소드까지만 있어도 원거리가 한 방이 나요. 9레벨. 그래서 굳이 트포를 안 가도 라인 클리어를 빨리 할 수 있다. 그리고 윗동선일 텐데 아까 여기서 보였거든. 이럴 때 와드를 체크해주는 거지. 자 이쪽에서 와다. 어 이거 안 먹고 있네? 이러면 우리 볼렘일 수도 있어. 그치? 라인 바뀌는 거 우선 뻔하죠. 이 급부가 어딨는지 알려주는 것만으로 1인분이에요. 거리 안 주는 거야. 이렇게. 야, 이제 원콤 날걸 원거리? 잘 봐. 그쵸.
원거리 원컵 나왔지. 템 요거밖에 없는데. 우유우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니 그분님 초반에 꼬라박은 게 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맹문철에 10만원 빵 하자니까요.